지금 결혼을 했거나 혹은 결혼을 하셨던 분들, 그리고 결혼을 해서 지금 살고 계신 분들 중 이상형이랑 결혼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이상형하고 다 결혼이 해지든가요? 정말 이상형은 이상형일 뿐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제가 상담을 하면 원하는 이성상을 적게끔 해요. 그래서 너는 외모를 먼저 보냐, 조건을 먼저 보냐, 학력을 먼저 보냐, 집안을 먼저 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상형 순위를 정하기는 하는데, 이게 진행을 하다 보고 소개를 하고 매칭을 저는 하는 입장이잖아요. 하다 보면 매번 바뀌어요, 사람들이. 예를 들면 내가 의사를 원해서 왔어. 근데 진행을 하다 보니 걔네들이 나랑 안 맞아. 그래서 나는 사업하는 남자가 잘 맞아요. 그래서 사업하는 남자랑 결혼하는 케이스도 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처음에는 이상형이 다 있어요. 뭐키몇 이상에, 학교는 어디까지 나오고, 직업은 어땠으면 좋겠고, 뭐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해서 그 이상형을 딱 맞춰준다고 하더라도, 또 만나보면 이 사람하고 대화가 안될 수도 있고, 이 사람의 성격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언니. 저는 사실 지금까지 제가 뭐 언니가 해주신 대로 대기업에 이렇게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을 만났는데 이게 다가 아닌 것 같아요. 좀 다른 방향으로 만나볼게요. 라고 해서 자꾸자꾸 조율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만의 절대적인 기준은 있어요. 나는 꼭 이래야만 된다라는. 근데 그거를 제외하고는 내가 정말 원하는 완벽한 조건을 갖췄어도 그 사람하고 대화가 안 되거나 그 사람하고 삘이 통하지 않거나 여러 이유에서는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상형이라는 거는 매번 매번 조율을 하게 돼요. 그리고 제가 꼭 이렇게 조율을 하지 않더라도 만나보시고 이상형이라는 게 계속 바뀌더라고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효리를 너무 좋아해서 원해서 이효리를 만나고 싶어서 왔어요. 근데 이효리를 한 4명 정도 만났어. 근데 예를 들어서 아무리 이상형이라고 해도 이효리랑 나랑 잘 되리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잘 되면 너무 좋지만.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나는 이효리를 원해. 하지만 이효리는 나를 원하지 않아요. 그럼 나는 다른 누군가를 또 봐봐야겠죠. 이렇게 해서 만남은 계속해서 조율하고 본인이 이상형을 맞춰가다 보면 본인의 짝은 나오는데, 주변에서 결혼한 사람들 한번 봐봐요. 와, 나이 사람이랑 결혼할지 진짜 몰랐어. 나이 여자랑 결혼할지 진짜 몰랐어. 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결혼정보회사에 와서 이 나의 완벽한 이상형을 찾기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언니, 뭐 예를 들면, 저는 대기업 다니는 남자만 다른 타 회사에서 A사에서 5번, 뭐 다른 회사에서 뭐 8번, 뭐 이렇게 해서 횟수 제한에 있는 회사에 가서 소개를 받아봤는데 다안 됐어요. 저는 그래서 이 직업군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다른 거를 한번 봐볼게요. 라고 해서 오히려 결혼정보회사를 좀몇 군데 다녀보시고 진행해보신 분들이 오히려 본인 이상형을 더 빨리 찾아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본인하고 맞는 거를 이제 찾는 거죠. 그동안에 했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아, 내가 내 이상형이라고 해서 그것만 놓고 봤는데 막상 만나보니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전부가 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결혼정보회사를 좀몇 군데 이용해보고 오신 분들이 이상형 조율이 조금 더잘 돼요. 왜냐면 경험이 있기 때문에 비교가 되거든요. 근데 결혼정보회사가 처음이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이상형을 무조건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이상형만을 요구하는 거야. 근데 막상 만나보면 정말 내가 원해서 내가 좋아하는 조건의 남자와 여자를 만났지만 또 막상 만나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혼정보회사를 좀 이용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정말 내가 결혼정보회사에 가면 나의 이상형을 100%다 맞추고 만날 수 있을까라고 조금이라도 상상을 하고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현실적으로 지금 이러한 상황이다라는 걸 제가 알려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었고요. 이상형이라는 거는 결론은 매번 매번 이성상이라는 거는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합리적으로 잘 조율을 해서 분석적으로 결혼 전략이에요. 잘 맞춰서 하시다 보면 좋은 짝을 만나실 수가 있어요.